안녕하세요. 엄마표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처음 코딩을 배워도 남들보다 실력이 빠르게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아이들은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사실 잔머리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낼까 고민하는 능력이거든요. 개발 분야에서는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코딩은 여러 태스크, 즉 과제들의 연속인데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친구들은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과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바로 포기해버리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합니다. 또 이 친구들은 나중에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남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보드게임 또는 사고력 수학을 재밌어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처음 코딩을 배울 때는 블록 코딩을 접하게 되는데요. 블록 코딩을 실제로 해보면 보드게임의 한 형태처럼 느껴지거든요. 평소에도 아이가 보드게임을 좋아한다면 블록코딩을 접했을 때 아이가 공부가 아니라 보드게임인 것처럼 느끼고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에 흥미를 느껴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코딩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사고력 수학도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코딩과 상당 부분 닮아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고력 수학을 가르치는 가정이 많은데 사고력 수학을 재밌어하는 아이라면 코딩도 함께 가르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코딩을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만든 작품을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뿌듯해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코딩도 잘합니다. 코딩을 좀 배우면 스스로 여러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코딩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생기면 코딩을 계속 배우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작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성취감을 느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실제 개발자 중에서도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충분히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과도 잘 내고 개발 직군에서 오래 일합니다. 지금까지 코딩을 잘하는 아이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엄마표 코딩 채널에서 블록 코딩 엔트리를 시작하는 방법과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는 코딩 놀이를 소개하고 있으니 아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